수강 신청이라 빨리 일어났어요. 2학기 수강 신청이고요. 저는 다행히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1년치를 1학기 때 한 번 하고 2학기에 수정을 하는 형식인데요. 제가 한 과목을 떨구고 있어서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22학점을 들었는데 2학기 때 24학점을 들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3시 35분입니다. 저는 성공했으니까 잘게요. 안녕. 아 이거야. 사와이. 브이로그 진짜 열심히 한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우리 지금 뭐 먹으러 가죠?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와. 그림 같아. 뭐야? 멤버야? 뭐야 이게? 아 테이블이구나. 저 오렌지 소파 너무 예쁘다. 저거 이거까지 있어. 하얀색 딱? 어, 거기다 원목 너무 예쁘다. 도망이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종이가 없어지고 보면은 오미오 헤라세 헤라세로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아닌데 아이스크림이 50엔. 핫도그 80엔. 80엔? 미쳤네. 아이스. 귀여운 것 같아. 그러게. 하나 더. 어, 나 여기. 귀여워요. 一応3人前だと、そちらだけ2、3分ほど待ってから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はい。
뭔 말인지 알았지? 아. 오늘은 이케아에서 산 핸드드립 이거랑 무인양품에서 몇 개 사왔거든요. 그거를 언박싱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커피 담는 거랑 커피 봉투 찝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필터에 종이 필터를 안 껴도 드립을 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큰데 작은 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샀어요. 이따가 한번 커피 내려 먹어볼게요. 무인양품은 아닌데 칼디라는 브랜드가 가게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원두를 골라서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머신용으로 갈아준다고 해서 사왔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콜드브루로 만들린 원두를 잘 먹었어서 이번에도 만들린 원두를 사왔어요. 산미 있는 커피가 싫어서 산미 없는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갈아주셨고요. 핸드드립용으로 냄새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칼디랑 칼디 원두랑 이게 뭐냐면 따란 원두 이거 집게가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제가 카페 알바할 때 이런 통에다가 가루는 아니었고 원두 콩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루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넣을 수 있는 통을 하나 샀어요. 이건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과자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 건 과자랑 종이랑 원두랑 커피 담는 거랑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비닐을 벗겼고요. 사용법이 안에 들어있어서 보니까 한국어랑 일본어 둘 다 적혀 있었어요. 보면은 씻어서 사용해야 되고 찌꺼기가 꼈을 때는 식초를 희석해서 닦아주면 된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커피를 한번 이거 씻어가지고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원두를 뜯었고요.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원두를 넣었어요. 또 불이 꺼지면은 이렇게 5초? 10초 정도 김을 빼주면 92도에서 95도였나? 조금 온도가 낮아지면서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대요. 그러면 한번 한 김 식혔으니까 물을 부어볼게요. 하고 30초를 돌린다.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뭔가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렇게. 저 망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핸드드립 하는 걸로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은 몰라서 그냥 부어보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커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홈이 보였어요. 저 망한 건가요? 유리컵에 따라 볼게요. 근데 이거를 빼야 되나?
저는 아이스 커피를 먹을 거니까 얼음을 넣을게요. 커피를 완성했고요. 오늘은 커피랑 크루아상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노래 네? 인덱스 です. 소레 です. 오래 이만 なりましたね。 うん。 なるほど。 このなんかトゥードゥーリストを作ってて一通り終わってで最後にこうなんていうの憧れだった街にとか、そういうこうなんだ自分の思いみたいなのがところどころ書いてあってで最後記録するのが好きとかこうちょっと自分の、なんだ自己紹介みたいなのも入っててこう一通り見終わってなんかちょうどいいボリュームとあとあこの人こういう感じで動いててこういう人なのかなっていうのを想像させるようななんだろう構成がちょうどよくまとまってるなという気が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そうですね。使ってる文字とか色使いとか、かなりこう。そうですね。この場所を表すやってますよね。やつとかも薄いね全体的に薄い水色みたいなの使ってて、その辺もうまくね雰囲気が出てますよね。うん。